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상당 기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유혹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연애가 어려우신 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어떻게 할지 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몇 개를 통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연애의 기술, 여자, 남자의 심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이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이었고요. 이 보이시죠? 지금 책 하신 거. 거의 600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핵심을 뽑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그 상대방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과서, 정석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 표지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은 당신이 끌어당기지 못하면 누군가 당신을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지 못하면 누군가 당신을 끌고 다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계신 그분을 어떻게 내 매력에 풍덩 빠지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머릿말 부분에 나온 부분입니다. 머릿말 부분에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해 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경우 유혹자는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려 하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유혹자가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봐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증거다.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서는 결코 유혹자가 될수 없다. 물론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유혹자는 자기 밖에 세상에 몰두함으로써 자기를 의심하는 심리를 극복한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오른다. 그렇기에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든다. 둘째, 상대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뜻이다.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된다. 즉, 무엇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일단,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면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덫에 빠질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좀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개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서로를 대한다. 하지만 유혹자는 편견 없이 상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상대의 생각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한 첫 번째 전술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유혹하려면은 자기 도취에 빠지셔야 안 된다. 자기도취라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에 빠진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자기도취에 빠진다는 자체가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거고,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을 내 불안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세상에 초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심하는 심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대 입장에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사람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헛된 생각이나 상상을 버리고 상대의 생각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유혹자들은 편견 없이 상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생각을 읽는 거, 이게 이제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한 첫 번째 전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모든 유혹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모든 유혹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먼저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이 유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목표물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대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행동을 세워야 할지 알아야 한다. 이두 가지 요소는 똑같이 중요하다. 자신의 성격이나 매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유혹의 전략을 세울 경우 유치한 아첨을 하거나 속임수를 쓴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반대로 상대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매력만 믿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혹,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알아야 되고 상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 매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점이 상대에게 유혹적일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유혹하려는 그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상대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도 혹은 자신의 매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유혹의 전략을 세운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고 단순하게 상대를 유혹하려고 막 한다, 이런 거는 상대방에게 뭔가 유치한 아첨이나 속임수를 쓰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의 눈에. 반대로 상대에 대한 뭔가 이해 없이 상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 매력만 믿고 밀어붙인다? 이거는 이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유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유혹의 24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물론 하나의 영상으로 설명 안 되겠죠?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전략,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두 번째 전략, 안심할 수 있을 만큼만 접근하라. 세 번째 전략, 익숙함은 유혹의 적이다. 네 번째 전략,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다섯 번째 전략, 가장 큰 불안이 가장 큰 약점이다. 여섯 번째 전략, 직설화법은 금물이다. 일곱 번째 전략,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라. 여덟 번째 전략,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에 집중하라. 아홉 번째 전략,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호기심을 일으킨다. 열 번째 전략, 모호함도 무기가 된다. 열한 번째 전략, 사소한 표현이 가장 자극적이다. 열두 번째 전략, 유혹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평범합니다. 열세 번째 전략, 약점을 드러내어 연민을 끌어내라. 열네 번째 전략,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열다섯 번째 전략, 세상에 단둘 뿐이라고 여기게 하라. 열여섯 번째 전략, 상대방에 대한 나의 진심을 입증하라. 열일곱 번째 전략, 상대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라. 열여덟 번째 전략, 은밀한 일을 함께 죄책감을 공유하라. 열아홉 번째 전략, 정신적 고귀함을 공유한다고 여기도록 만들라. 스무 번째 전략, 나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을 느끼도록 행동하라. 스물두 번째 전략, 상대가 자신이 유혹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라. 스물두 번째 전략, 도덕적 잣대는 필요 없다. 23번째 전략, 과감한 행동이 상대를 무장해제시킨다. 24번째 전략, 당연히 옆에 있는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 24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혹의 24가지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남성분이 있어서 혹은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신다면은 앞으로 제가 이 유혹의 기술을 리뷰를 할 건데 저와 같이 한번 유혹의 기술에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서론 부분만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 유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략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두 가지는 뭐죠? 일단은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유혹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라는 거는 첫 번째는 자신의 매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목표를 유혹을 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우리 어떻게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가 성장을 끼는 긍정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